네, 첫 시간에 했었던 그 주법과 코드가 전체를 다 아우릅니다. 네, 그 주법이 전체를 다 가니까요. 그래서 찰나의 자유를 잊지 못해. 네, 여기죠. 찰나의 자유를 잊지 못해. 반씩 내려갑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D-7. 엇박이에요. 끌림음으로. 원래대로 끌림음을 안 쓰면 이렇게 들어가겠죠. 근데 여기를 끌림으로 모르겠어요. 이렇게. 그다음에 맨 끝에 이제 사비 부분 넘어가는 데서 아이마나 계속 치고 있다가 A7입니다. 네, 그 다음에 D-7. 네, 여기도 주법은 똑같은데 뭐 커팅을 넣어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. 네, 이렇게 스트로크로 쳐주셔야 되고, 아니면 똑같이 쳤던 거 그대로 내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자, 코드는 D-7. 네, 아시겠죠? A7에서 D-7, G, C메이저 7, 그다음에 A7 sus4, A 해도 되고 A7이어도 됩니다. 그다음에 또 D-7, G, 그다음에 C메이저 7. 여기까지는 보통 코드니까 그냥 넘어갈게요. 그 다음에 2죠. 2에서 치고 커팅. 네, 이렇게 친 다음에 손에 힘을 빼면서 덮으세요. 소리를 없애는 겁니다. 네, 아시겠죠? 또 이렇게 넘어갑니다.